청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금속활자 직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주 시민들은 직지라는 이름만 알 뿐 내용은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각종 정류장과 인도, 심지어 신호등과 금연 표지판까지. 직지라는 글자는 청주를 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직지가 뭔지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직지가 저거잖아, 저거구나. 팔자로 저거 뭐야. 찍어내갖고 한글 직지. 네, 최초로 만든 한글로 된 거 아니에요? 충북연구원이 청주에 거주하는 20명을 대상으로 이 직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심층 면접조사를 해봤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작년도만 빠른 것이라는 20대. 이름은 알고 내용은 모른다는 30대. 상표로 알고 있는 40대까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알아야겠다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이후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마케팅에만 치중한 결과입니다. 직지에 담긴 내용을 조금 쉽고 재미있게 이제 알자는 건데 겉포장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질려버리죠.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직지의 핵심 가치인 비움과 나눔을 알리는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